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또 다른 부분을 같이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제 서사였고요. 이거는 이제 본사 부분에 1, 2로 나누는데 본사 1에서 1번 부분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사실 양이 많고, 여러분들 또 이거를 소화하려면 쉽지 않아서 조금 느긋하게 느긋하다기보다는 너무 바쁘지 않게 나가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부분이요, 본사 1의 첫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시적 화자가 강원도로 들어왔죠. 강원도로 들어왔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회향이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이 본사 1 부분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금강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금강산을 이제 못 가고 있죠. 그치? 금강산 요 당시만 해도 강원도에 이제 속해 있던 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산으로 가요.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했어요. 영중이라는 거는요, 관영, 그러니까 관청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감영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원도로 발령 받아서 와서 본인이 이제 그 업무를 보는 곳이죠. 그렇지? 그곳이 무사하다. 아,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중이 무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여주시청이 이제 여주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뭐 괜찮아. 다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별일이 없어요. 무사해요. 그러니까 무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시절은 또 3월이에요. 봄이에요, 봄. 봄이죠. 봄이니까 뭐 가기 좋아? 꽃놀이 가기 좋죠. 그래서 지금 봄이다. 이제, 시절이 3월이기 때문에, 이제, 금강산으로 갑니다. 화천 시내길이.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했는데요. 이 풍악은요, 금강산이 계절마다 이름이 달라요. 금강산이 계절마다 이름이 다른데, 사실 봄에는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금강산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금강산. 근데 이 풍악이라는, 풍악산이라는 이름은요, 가을의 이름이에요. 가을. 가을 이름. 그러니까, 왜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떠나는 어떤 흥취를 도둑이 위해서 풍악으로 벗어 있다. 그러니까 풍악하니까 이름은 풍악인데 왜 풍악을 울려라 할때 풍악이랑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길입니다. 자,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여행할 때 쓰는 그런 뭐 옷차림, 물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왜 등산 스틱, 뭐 등산 뭐 가방 뭐 이런 거를 떨치고 석경 돌길입니다. 돌길에 막대를 짚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몸을 가볍게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백천동 곁에 두고, 백천동, 이거 이제, 장소예요.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갑니다. 만폭동으로 들어갔어요. 만폭동이 뭐냐면, 폭포예요. 금강산에 있는 폭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폭동에 들어가니, 자,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초리. 자,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초리. 했습니다. 이 초리는, 꼬리예요, 꼬리. 꼬리입니다. 자, 이거 뭐의 모습이야? 이 만폭동 폭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 같은 무지개 같고 옥 같은 옥이 뭔지 알죠? 옥 같은 용의 꼬리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폭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폭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표현법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한 문장인데 앞뒤로 문장의 형식이 똑같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구법 되게 많이 쓰여요. 고전 문학에서 대구법 되게 많이 씁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폭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 만폭동 폭포의 모습이에요. 섣돌며 뿜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섣돌며가 뭐냐면 우리 교과서는 안 했는데 섣뛰어 돌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뿜는 소리가 심리의 자자신이, 심리의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심리에 가득하다. 굉장히 심리가 몇 킬로예요? 심리가 대략적으로 3킬로 좀 넘는다고 하는데 자자신이 가득하니, 그러니까 폭포가 떨어지고 막 이게 도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심리에 가득하대요. 그만큼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때는 이 소리가 어떠냐면 이 소리가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요,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았대요. 우레소리. 청각적 표현이죠. 청각. 우레소리 같았으니까. 천둥 치는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와서 봤는데, 눈이래요, 눈. 눈은 어때요? 시각적 표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밑에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밑에 여기 막 물보라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치? 그러니까 멀리서 들을 때는요, 청각 소리만 들어서 천둥 소리 같았다는 얘기인데 막상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막 물보라가 일어나는 모습이 눈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법이 쓰이고 있습니까? 대구법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뭐야? 폭포의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약간 폭포의 역동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 폭포의 역동성. 요런 데에서 좀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만폭동 폭포. 여기까지의 내용이 만폭동 폭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만폭동 폭포의 모습이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이 사람 어디로 가냐? 봤더니요. 금강대로 갑니다. 금강대. 자, 금강대를 갑니다. 금강대 맨 우측에 선악이 삿기치니 했어요. 금강대 맨 위에 층. 금강대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봉우리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금강대라는 게 이제 어떤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이 금강대 맨 위에 층에, 맨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높은 곳에, 선악이 삿기쳤대요. 이 선악은 뭐냐면, 신선이 타고 노는 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선의 학. 그러니까 신선 나오면요, 도교사상이 드러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선악이 뭘 했냐면, 삿기를 쳤대요. 새끼를 쳤다는 얘기예요. 새끼를 낳으니, 이런 얘기고요.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디. 춘풍 옥적성. 옥적성은요, 옥피리 소리예요. 옥피리. 옥피리 소리. 그러니까는 봄바람이 부는 어떤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는데, 이런 얘기죠. 깨었든지, 첫잠을 깨웠던지, 누가 선악이요. 깨웠던지, 호의현상. 호의현상, 흰 비단 저고리와 검은 치마 차림이라는 뜻인데요. 학이 좀 그렇잖아. 학이 이렇게 좀 흰색, 검정색 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호의현상이 단공에 소속된, 이거 그냥 허공. 그냥 뭐, 너무, 땅에서부터 멀지 않은 허공에 솟았더니, 솟았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날아오른 거죠. 솟아오르니, 솟았더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요, 여기에서 사실, 이제 사실은 뭐냐면, 학이요, 날아올랐어요. 날아올랐는데, 지금 서호 옛주인이 나와요. 서호 옛주인. 서호 옛주인은 이거 약간, 그 중국 고사인데, 서호 옛주인은요, 송나라 시인인, 송나라, 중국 송나라 시인, 인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포. 이 사람이요, 자기가 그 학을 자식 삼아서 살았거든요. 학을 자식 삼아서 살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 약간 신성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것처럼, 지금 뭐 해요? 넘노는 것처럼 학이 날아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이 날아올랐는데요. 서호 옛주인, 즉, 인포라는 사람을 반겨서 막 이렇게 반기는 것처럼 노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누구예요? 지금 여기엔 누가 가 있어요? 여기엔 시적화자 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냐면요. 지금 서호 옛주인, 신성 같은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야?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신선에 빗댄 표현이에요. 표현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저 금강대에 이제 있는 금강대에 살고 있는 저 학들이 나를 서호 옛주인으로 여겨서 반가워서 날아오르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였냐면요. 여기까지가 금강대. 금강대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금강대에서의 이야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자, 소향로, 대향로, 눈알의 굽어보고 했는데요. 이 소향로, 대향로는요, 만폭동 근처에 있는 크고 작은 봉우리들.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얘기하는데요. 눈알에 굽어보고, 이런 소향로, 대향로,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봉우리들을 눈 아래로 굽어본대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강대가 높이 있는 거예요. 정향사 진월대 곧태올라 안잔마리 했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 진월대로 갑니다. 정향사에 있는 진월대라는 곳에 곧혀 다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올라서 앉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향사 진월대라는 데 올라가서요. 다시 올라가서 딱 앉아보니까 어떠냐면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야 다배나다. 자, 이거 이제 뭐냐면요. 이 여산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명산입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산 하면 여산을 많이 얘기한대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가 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산의 진면목, 여산의 그 아름다운 그런 진짜의 모습들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여산의 아름다움이랑 지금 뭐 금강산의 아름다움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즉, 금강산 진짜 아름답다. 금강산 진짜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국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금강산 진짜 아름답구나. 어와, 아, 조아홍은 여러분 앞으로 자주 볼 건데요. 조물주를 뜻합니다. 조물주. 조화홍이 헌사토 헌살샤. 자, 요 표현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 조물주가 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막
이렇게 너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게,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양이, 이 산의 봉우리의 모양이 막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날거든 띠디마나, 셔거든 소띠마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날려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것 같으면 뛰지를 말든가,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봉우리가 서 있거든, 응? 서 있기도 하고, 우뚝 서 있으면서도 또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봉우리들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봉우리들의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랄까, 좀이 부분이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송순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 시조는 배웠거든. 얼마 전에 배웠던 송순의 시조 있죠. 송순의 면항정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면항정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면항정가가 강호가도의 노래 가사 중에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섰거든 솟지를 말거나 이런 얘기예요. 자, 부용을 고잡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자, 부용 연꽃이에요. 연꽃을 꽂아 놓은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연꽃을 꽂아 놓은 것처럼, 백옥을 묶어 놓은 것처럼, 이런 얘기고요. 동명을 박차는 듯, 그러니까 동해거든요. 동해를 박차고 오르는 듯, 또는 북극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듯, 받치고 있는 듯,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줄이요. 여기는 다 뭐냐면 봉우리의 모습이고요. 모습들이고, 이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까 여기 역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약간 정적인 모습이죠. 정적인 모습. 그리고 아래는 동해를 박차고 오르는 것 같고, 북극을 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 약간 굉장히 웅장하고 높은 봉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봉우리들의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요 밑에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 샤 혈망봉이. 자, 이거 다 대구법이죠. 높구나, 높기도 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야.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이런 얘기예요. 이둘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높은 봉우리예요.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야.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을 치밀어 무사히를 사르라. 하늘을 치밀어 올라가서, 하늘에 치밀어 올라가서 무슨 일을 사로리라.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기하려고, 아뢰려고, 이런 얘기예요. 말하려고, 이런 뜻이죠. 천만 겁, 오랜 세월이에요.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절개, 기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야, 높구나, 망고대야,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을 향해서 치밀어 올라가서 무슨 일을 말하려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느냐야. 그러니까 이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절개와 지조가 넘치는 모습이란 얘기죠. 자, 어와 너여이고, 너는 누굽니까? 너는 망고대하고 혈망봉이겠죠.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너 같으니 또 없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서리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요, 그냥, 야,
망고대 혈망봉, 너 진짜 지조와 절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너 같은 애또 있을까? 없어.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사내의 그런 모습을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과 비유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요,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나예요, 나. 나 어떻게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망고대와 혈망봉 같이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되겠다, 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 진월대에서, 우리 진월대에서 뭐 봤습니까? 망고대하고 혈망봉 본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수업 시간에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꼭 보고 오시고, 우리 내일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